일단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더 큰 것 같고요. 초반부터 점막박을 강하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도 거기에 맞게 점막박을 강하게 가서 맞대는 것 같습니다. 국제대도 이제 힘들게 올라온 만큼 되게 간절하게 잘 싸울 거라 생각하고, 제가 아직 국제대에서 대회 경기를 보진 않아가지고 국제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잘 준비한 거 그냥 저희가 자신 있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가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후방 빌드업을 하기 위해 저희 템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 템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또 제주국제도 더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 적절하게 합니다. 이제 한 경기만 이기면 이제 결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결승에 가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준비해서 나올 것 같고, 또 저희가 전방 압박을 주로 강하게 하는 팀이어서 거기에 맞게 오래 더 대학교가 선발 자원을 계속 갖고 왔으니까 체력적으로는 저희보다 높을 것 같은데, 대신 저희는 선수층이 좀 얇아도 좀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말고도 우리 팀에는 좋은 공격수들이 많고 이제 다 능력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전 제 능력으로 뚫기보다는 그냥 팀들과 팀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뚫고 제압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희는 전방 압박 나오는 팀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점이 또 후방 빌드업이고 전방 압박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저희는 빌드업으로 다 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보다도 선방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방 능력이 제일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대학교에 이제 어떤 슈팅이 와도 저는 꼭 다 막아내서 꼭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일단 이왕 하는 거 결승까지 가서 트로피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뛴다면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반 막판이 아니라면 저희가 지고 있어도 저희가 계속 준비했던 거 하던 거를 이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상대를 더 압도해 나가면서 침착하게 골을 하나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팀이랑 저희 지금 수비가 좋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 해주면서 말 많이 하고 더 뛰어주면 실점할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1명 뒤에 받쳐주는 후보 선수들이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저희는 고려대학교이기 때문에 저보다 기현이가 들어왔을 때 저희 공격수의 융화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득점이 터지면 저희에게 좋은 쪽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또 저희만 급해지니까 좀 침착한 경기 운영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공격진 선수들이 다 스피드가 되게 빠르고 돌파력도 좋고 마무리 능력도 좋기 때문에 골이 잘 연결되기만 한다면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강점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제가 뒤에서 더 크게 소리치면서 공개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합을 맞췄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기면은 결승이기 때문에 그 결승 하나에 모두가 지금 포커스에 맞게 잘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한 환함 믿고 경기 열심히 뛰다 보면 저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드가 좀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1번 선수랑 10번 선수랑 측면 활용이 좋아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서 저희 팀 장점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서 포워드를 서게 되었는데 그때는 막 수비수랑 부딪히는 게 너무 무섭고 싫고 했는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덩치가 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버티는 거에 대한 희열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강한 상대가 들어와도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비기고 있거나 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11명 뒤에 받쳐주는 후보 선수들이 다 잘하는 선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이 잘 해줄 수 있으면 경기는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라는 팀의 이름에서 나오는 압박감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준결승인 만큼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당연히 저희가 견뎌내야 될 부담감과 압박감인데 뭐 저희 선수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미 다들 고려대학교를 너무나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압박감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압박감과 그런 이유들이 저희를 있게 하고 저희가 더 강해지는 이유인 것 같아요. 제대학교 경기를 계속 보면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계속 차있다는 모습을 느꼈고 그래가지고 저희 팀이랑 경기할 때도 주눅든 모습 없이 되게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에 맞서서 똑같이 강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 경기 때마다 죽을 각오로 하고 뛰기 때문에 이길 수는 없는 의미 같아요. 저는 그동안 제가 좀
되게 도움이 더 되고 싶었지만 제 예상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런 걸 좀 떠올리면서 제가 선수들이 저보다 몇 걸음 더 뛴 거를 만회하자고 계속 생각하고 더 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진짜 고려대학교를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요. 4강전에서 호랑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